어이구야, 어흥했어. 응? 많이 먹었네? 오늘 진짜 제대로 먹네, 오늘은. 이 새끼 핥아먹네. 야, 니는 응 해놓고는 와가지고 핥아먹냐? 응? 어이, 뜯어먹는다. 아까 좀 깜짝 놀라더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니 또 내한테 오고 싶어. 응? 니 발가락 빨고 있나? 얘마, 발가락을 빨면 어쩌나, 발가락을. 어? 니 또 따로 와서 발가락을 빨아? 어? 쟤는 깜짝 놀라던데, 너는 안 놀라네, 그래도. 얘는 아까 깜짝깜짝 놀라더라고, 만지면. 먹을 때는 만져도 안 놀라네. 아까 그냥 만지면 깜짝 놀라고. 놀라면서 입도 탁 갖다 대더라고요. 고개를 탁 제끼면서 입을 확 벌리더라고, 물라고. 그 뒤로는 이제 물라고는 안 하는데, 만질 때마다 고개를 제껴버리더라고. 그리고 하품을 자꾸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고개를 제끼면서 이빨을 확 갖다 댔어요. 어르렁 하면서. 얘는 너무 좋아하네, 사람을. 어? 어. 얘는 엄청 좋아하고, 응. 동배인데도 엄청 성격이 틀려요. 얘도 엄청 좋아하는데, 다 엄청 좋아하는데, 얘도 지금, 어이구, 보자. 얘도 엄청 좋아하는데, 지금. 엄청 좋아하고, 얘도 엄청 좋아하고, 올라오고 그러는데, 지금. 쟤만 그벌레요, 쟤. 다른 애만 하나만. 응. 자, 먹어봐라, 자. 응. 아이고, 발 크다. 딱 눌러가지고 엄청 잘 먹네요. 어, 올라와 버렸어? 이거 그냥 올라와서? 내 발 먹으려고? 아이고, 애들이 또 엄청나게 컸습니다. 한창 성장기라서 그런지 하루하루가 쑥쑥 이렇게 자라서 이게 막 진짜 몰라볼 정도로 매일매일 성장을 해요. 진짜 실제로 그렇지 않겠지만 매일매일 볼 때마다 두 배씩 크는 것 같아요. 진짜 쑥 커있고 쑥 커있고. 오늘은 애들이 막 나와서 돌아다니더라고요. 막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지금 이제 데려와가지고 이 생고기 생식을 주니까 그냥 잘 뜯어 먹습니다. 지금 저 저를 처음에 어른거리고 물라고 하던 꼬맹이는 촬영한다고 늦게 투입돼서 지금 이제 막 먹기 시작했고요. 다른 네 마리 꼬맹이는 조금 먹었어요. 제 촬영하는 동안. 촬영하는 동안 먹고 있어가지고 촬영하는 동안 먹고 있어가지고 좀 덜 배가 고픈 것 같아요. 저한테 물라고 했던 놈 있잖아요. 지금 걔한테도 저 물고 어른거리고 있어요. 저걸 꽉 물고 있으면서 물고 있으면서도 옆에 오는 개들 보고 어르렁거리고, 이게 크면은 개싸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지금. 걔 먹을 게 있을 때만 어르렁거리고 싸움을 할지, 먹을 게 없는데도 어르렁하고 싸움을 할지, 아니면 이런 애들이 먹을 게 있을 때 한번 어르렁거리고 싸움을 하기 시작해서 그때 이제 딱 입이 터지면서 그 뒤로는 다른 개를 보면 먹을 게 없어도 물어 떼는 개도 있고요. 또 먹을 게 있을 때만 어르렁하고 지키려고 하면서 싸우는 애가 있고요. 개마다 또 성격이 다릅니다. 뭐 어르렁 한다고 해가지고 먹을 게 있어가지고 먹으면서 어르렁 한다고 해서 꼭 싸움 하는 건 아니고. 아우, 많이 뜯어먹었네요, 그죠? 처음 영상에 이게 살점이 조금 없이 시작하는데 사실은 한 마리 다른 촬영하고 있는 동안 그 네 마리가 많이 뜯어먹은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걔는 촬영 끝나고 지금 들어가가지고 뒤늦게 저렇게 막 성질 내면서 발로 밟고는 뜯어먹고 있고 다른 개들 옆에 어르렁거리고 있고. 잘 먹네요, 근데. 앞전 영상에 조회수가 4,200인가 나왔는데, 그때는 이렇게 잘 먹질 못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쭉쭉이로 빨아먹다가, 앞전 영상에서는 이렇게 뜯어먹긴 해요. 아주 근데 뜯는데, 많이 뜯지 못했고, 조금 뜯어먹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그냥 막 다 뜯어먹어버리네요,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뜯어먹어버리네요. 그 영상에서는 잘 안 보이겠지만 실제로 많이 좀 컸습니다, 애들이. 많이 컸고 좀 움직이는 것도 잘 움직이고 뛰기도 잘 뛰어요, 이제는. 더 먹기도 잘 먹고요, 지금. 벌써 이제 구멍이 났네요, 그죠? 살코기 다 발라 먹어가지고 뼈 사이에 구멍이 났네요, 갈비뼈에.
여전히 얘는 지금 막 빨아먹고 있고, 아직까지. 아직 빨아먹네, 얘는. 이제 먹을 만큼 먹고 배가 불러서 빨아먹는 건지, 아니면 먹을 줄 몰라서 빨아먹는지 잘 모르겠지만, 막 빨고 있습니다. 잘 먹네요. 아이고, 저 두 마리 저거는 뭐냐, 뭐. 발로 눌리고 그냥 확확 뜯고 그냥. 이제 목을 먹으러 가네, 이제 목을 먹으러. 저놈은 머리를 고기 안에 쳐넣고 지금 먹고 있고, 다른 애들 밖에서 지금 먹고 있고, 아직까지는 으르렁거려도 싸움은 안 했습니다. 저 한 녀석만 제 손을 가도 깜짝깜짝 놀라고 고개를 제끼고 입을 벌리고 물라고 하더니, 걔만 지금 이거 먹으면서 입에 꽉 물고 있으면서도 옆에 아이들 뭐 어르렁거리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는 또 어르렁거리진 않고 있어요. 한번 이제 어르렁거렸고. 그 뒤로는 그냥 대가리 쳐받고 계속 그냥 먹고 있네요, 그냥. 잘 먹습니다. 아, 어떤 분들이 왜 강아지한테 생고기를 먹이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건 제가 영상으로 답변을 따로 한번 해드릴게요. 생고기 먹이지 마세요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 원래 생고기 먹으면 사나워지는 거 아니냐. 사냥개도 그래서 생고기를 안 먹인다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또 왜 생고기를 먹여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건 제가 영상으로 답변을 따로 만들어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예전처럼 그 댓글이나 카톡으로 질문을 하면 제가 영상으로 답변을 해드렸잖아요. 그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 플라스틱 상자가 작네요, 작아. 이제 애들이 다섯 마리가 들어가기에는 작아요. 앞전 영상에서는 이 다섯 아이가 들어가도 오리가 다 보였거든요. 지금은 오리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애들이 커져가지고, 그 이 영상에서 보이겠지만 애가 한 애는 꼬리를 지금 펴지도 못해요. 좁아가지고. 꼬리를 접고 있고, 그 뒷다리 근육 보이죠? 지금 근육이 많이 생겼죠? 그죠? 이 젖살도 좀 빠지고요. 근육도 많이 붙었어요, 지금. 골격도 많이 좋아졌고. 그 뜯어먹는 것도 힘도 엄청 세졌습니다. 앞발에 눌리는 발의 힘도 세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는 이빨의 힘도, 악력도 세졌고요. 또 물고 또 땡길 때 그 목의 힘도 엄청나게 세졌습니다. 여전히 막, 어? 하이에나 같은, 어? 고기를 발견한 하이에나 떼 같은 그런 울음소리도 내고 있고요. 잘 먹네요. 아유, 쟤 배부른 거 보세요. 성격 급하네, 어? 성격 급하네요. 얼굴 한번 꺼내봐라. 얼굴 한번 보자. 잘 먹네요. 이제 배가 좀 부른갑습니다. 배가 부른지 또 이제 저한테 뭐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또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뭐 나오네요. 어이, 많이 먹었어. 어, 많이 먹었어. 어, 그렇게 먹었어. 어, 그렇게 발을 딱 밟고. 어, 그렇게 먹었어. 얘는 사람 물지 않고 할래, 이렇게. 발 눌리면 할래, 아직까지. 네, 어, 그렇게 핥았어. 어, 그렇게. 삼촌 손 좋아. 그렇게 핥아. 어, 그래. 예, 사람 계속 좋아합니다, 저를. 꼬리 바쁘네요. 아유, 저를 좋아가지고 이렇게 꼬리가 바쁘게 흔들면서 제 손을 계속 핥고 있어요, 지금. 아, 또 힘세네. 이 새끼 혼자서 고기를 다 밀어버리네요. 머리를 고기 안에 쳐박고는 다 밀어버려. 세 마리가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혼자서. 아이고. 어, 그래.
니는 얼굴 보기가 힘드네. 그 고기에 머리를 쳐넣어가지고. 응? 니 지금 만져줄게. 지금은 먹을 때는 정신이 팔려서 만져도 가만히네요. 아까 만지니까 어르렁거리더라고. 딱 피하면서 어르렁거리더라고요. 아유, 잘 먹네. 깔끔하게 뜯네. 응? 아, 이제 갈비살 다 보이죠, 그죠? 벌써 그 고기 다 뜯어서 구멍이 난 것도 있고요. 또 지금 고기만 발라 먹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갈비 뼈가 보입니다. 예. 아, 이제 몸이 접히네요. 접혀. 너무 커져가지고 애들이. 불과 며칠 상간인데, 2, 3일 상간인데 애들이 엄청 자랐습니다, 지금. 그게 너무 커진 게 눈에 보이죠, 그죠? 상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애들이 몸이 접히는 게 보이죠. 그 상자도 너무 쉽게 나와요, 그냥. 그냥 바른 지 그냥 나와버려요. 아이고, 잘 먹네. 어, 니도 또 삼촌한테 온다고. 어? 어, 그래, 그래. 아이고, 이쁘다. 어, 니도 빨리 물어. 다 뺏기겠다. 빨리 물어. 뺏기겠다, 뺏기겠다. 서니까 고개가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제. 애들 커져가지고. 아유, 잘 먹네, 잘 먹어. 야무지게 먹네요. 저 살만 싹 볼갔네요. 붉은 살코기만 다 볼갔습니다. 어, 이제, 어, 얘는 물렁뼈를 지금 뜯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그 물렁뼈 부서지는 소리 들었습니까? 얘가 지금 물렁뼈 지금 부수면서 뜯고 있어요. 이제 고기는 너무너무 잘 뜯어먹고, 지금 살코기는 너무너무 잘 뜯어먹고 있고, 지금 저 물렁뼈를 물고는 땡겨서 부숴버렸습니다. 어이, 어. 아까 삼촌한테 물라고 그랬지, 어? 손길 피하면서 물라고 그랬지, 어? 우리 독수리 오형제들 진짜 잘 먹네요. 진짜 잘 먹습니다. 한창 성장기 애들이라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크기도 커지고 이빨도 자라고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뜯어먹는 힘이라든지 이 뜯어먹는 방법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이제. 불과 앞전 영상하고는 정말 그 하루 반 이틀 차인데 정말 뜯는 게 다르죠, 그죠? 고기를 이렇게 핥아 먹는 게 아니고 뜯을 줄을 알고 자를 줄을 알고 또 무는 힘, 땡기는 힘, 바로 눌리는 힘이 대단해요, 지금 이제.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깨끗하게 발라먹네요. 이 그 자세가 그게 뭐고, 어? 뒷다리 그 얹어가지고. 왜? 아이고, 고기를 확 들어가지고 쿵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좀 나와봐라. 삼촌한테 와봐라. 아까 삼촌이 물러있다, 얘가. 같이 좀 앉아있자. 아까 삼촌 물러있으니까 삼촌은 같이 좀 앉겨있자. 앉겨서 친해져야지, 그지? 어. 삼촌하고 앉겨갖고 친해지자. 어? 아들이네, 아들, 그죠? 아들. 삼촌한테 앉겨서 친해지자. 어. 아니, 매일 와가지고 안아주는데, 어? 근데도 왜 어르렁거리냐? 왜 손을 피하고? 응? 응. 아이고, 벌써 근육이 단단합니다. 영상으로 느껴지십니까? 근육이 단단한 게? 아니, 영상으로 근육이 단단한 게 느껴지세요? 지금 하나이는 제가 안고 있는데,
심장이 두근두근두근거립니다, 지금. 걔도 안겨서 잘 편하게 있습니다. 심장은 뛰고 있지만 잘 안겨있어요. 지금 안고 있는 이유가 쟤한테 아까 깜짝깜짝 놀라면서 손길에 어르렁거리고 입을 벌렸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이 이제 시간을 만져주고 안아주고 하려고 지금 안고 있어요. 어, 그래, 니. 어, 니. 어, 니 맞다, 그래. 가고 싶은가 봅니다, 지금 먹으러. 응, 응, 하는 게 먹으러 가고 싶은가 봐요. 지금 쭈비 하는 소리 있잖아요. 쩝쩝거리는 소리 들으니까 애가 먹고 싶어가지고 입을 응응거리면서 입을 쭈비쭈비 다네요. 응. 응. 어, 이쁘다. 저한테 안겨가지고 이제 놀라지 않고 지금 심장은 뛰지만 뭐 냄새도 맡고 좀 편안해는 합니다. 심장은 근데 되게 뛰고 있어요, 지금도. 어휴, 소리가 막 뜯는 소리 납니다. 이제 뼈를 부수는 소리. 뼈를 뜯는 소리. 어. 어. 그래, 니도 들어가라, 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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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라. 어휴, 크다, 니 너무. 제일 덩치 크네. 머리도 제일 크고.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너 다가리 뿌는 니는, 니 들어가니까. 응? 어, 나올래. 어, 나올래, 이제. 어, 이제 삼촌한테 나오나? 어. 그래, 그래, 나온다, 그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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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그래. 그래, 어이구, 좀 친해졌어. 어이, 또 피하네, 또. 손을 대니까 뒤로 빠꾸 합니다, 피해가지고. 어, 어, 이제 괜찮아. 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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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나와. 옳지, 옳지, 옳지. 그래. 옳지, 여기 있어. 아유, 잘 먹네. 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애들 자기들끼리 다 먹게 그냥 저는 두고 그냥 애들 좀 만져주고 좀 사회화 교육을 좀 시키겠습니다. 애들은 먹고 저는 애들 만지면서 이렇게 밥을 먹을 때 고기를 먹고 있을 때 애들을 만져주면서 좀 사회화를 시키고 좀 친밀한 관계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